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을까요? 네, 오늘은 뭐 하루 종일 이 버냉키 결정 관련된 또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급된 만큼 저는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또 시장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런 주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시장의 반응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컸나요? 네. 금융시장의 반응을 한마디로 얘기해보자면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하는 모습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느낌표였다가 점점 이제 물음표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S&P 500 지수입니다. 이 테이퍼링이 막상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크게 올랐고요. 신고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틀간은 거래가 증가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물론 조정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거래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환호했다가 점점 이제 이것이 불확실성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제대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앞서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과연 연준이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연준위원의 발언 한마디에도 시장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외에 이제 금융시장 살펴보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그동안 3%를 육박하면서 굉장히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다시 조정 추세로 가고 있죠. 다만 조정 폭이 예상보다 커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나타난 전반적인 모습들이 모두 테이퍼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고, 서머스와 관련된 랠리를 보인 것이었다면 서머스도 낙마했고 테이퍼링도 하지 않았으면 빠르게 좀 눌려야 되는데 현재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달러인데요. 달러는 그동안 유지했던 박스의 하단을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통화들 중에서는 주로 유로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0엔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유로화와 함께 동반 강세를 보였던 것은 그동안 달러 대비해서 가장 크게 눌려왔던 이머징 마켓 중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환율이 크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로 환율 쪽에서의 움직임은 달러의 약세, 유로화와 함께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아세아 국가 환율들의 안정,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오히려 기정사실화, 양적완화 축소가 한 100억에서 150억 달러, 마음의 준비를 한 만큼 그대로 차라리 됐었더라면 시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양적완화 축소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환호했다가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상품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상품 시장도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상품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상대적으로 좋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역으로 뒤집으면 그만큼 이제 상품 수요가 약하다는 건 실물 수요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응하고 있는 거죠. WTI 유가를 보시면 최근에 100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110달러도 잠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달러가 약세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특징, 금값의 조정이죠. 비교적 가파르게 1,400달러 이상에서 다시 1,300달러까지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외 상품 가격에서의 특징은 최근에 BDI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1,300 수준에서 1,600 수준까지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BDI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운임지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운임지수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주들, 소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해운주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운임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조선시장의 상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입니다만, BDI 지수는 적어도 2000 정도는 넘어야 해운업종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가파르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수익성을 낼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BDI의 상승이 파나맥스급 이하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은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계절적인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실물 경기의 회복 수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마 구리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구리에 투자하는 구리 ETF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등폭도 굉장히 미약하지만 또 이틀간의 조정을 통해서 지난
이 수요일 날의 반등을 다시 하루 만에 되돌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실물 수요, 상품 수요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제자리,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시장의 반응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글로벌 자금 동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직 펀드의 동향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글로벌 펀드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 연속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MSCI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지난 수요일 날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틀간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돈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좀 회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한국 ETF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틀의 조정을 받으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인도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도 ETF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양상이죠. 물론 뭐 거래가 크게 실린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가장 낙폭이 깊었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런 쪽으로도 돈이 좀 유입될 가능성을 우리가 현재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돈이 유입되었던 한국이나 대만, 중국 같은 쪽으로 돈이 더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달러와 강세와 테이퍼링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아세안 국가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견조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을 좀 돌이켜봐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 계속 국내 시장을 사들이는 모습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의 동향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 전망, 또 대응 전략까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어떠한 시선 가지고 계세요? 먼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의 질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기관의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매수의 질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인데요. 원화의 강세가 최근에 뭐 정부의 개입이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국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의 추가적인 강세, 즉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어될 가능성, 1080원대에선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에 의한다면 상대적으로 환율 측면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반등 강도를 높일 수 있는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국가로 외국인 자금들이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외국인 매수의 질이 지난주까지만,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비차익 매수로 종목으로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지수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베이시스에 기인한 차익 거래가 자꾸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베이시스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매물화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들은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차익 거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원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제한적으로 보인다면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응 전략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여전히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의 폭이 제한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네. 확보된 현금은 조금 지키는 쪽으로 오히려 이제 수급이나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개별 종목군들 대응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 신규로 사야 될 종목은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IT나 자동차 같은 종목군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도네시아나 아세안 국가들과 연동될 수 있는 일부 유통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로의 단기적인 대응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들 종목도 장기적인 대응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자동차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줬는데 약간 좀 시각이 좀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양화하는 쪽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시장의 중심을 IT와 자동차 쪽으로만 봤다가 네네. 이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쪽이 강세를 보인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로 약간의 이동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시각은 비교적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네.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